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국내 기술로 처음 개발돼 올해 10월과 내년 5월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연소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제2 발사대를 포함한 우주센터 2단계 개발 사업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 봉내면 나로 우주센터. 올해 10월과 내년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두 차례 발사를 앞두고 발사체 1단부 엔진 4기의 종합 연소 시험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리호는 170여 차례의 엔진 연소 시험을 거치면서 엔진의 신뢰성을 높여왔습니다. 최근에는 각자 실험을 거친 4기의 엔진이 모아진 상태에서 30초 동안의 연소 시험도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항우연은 다음 주 100초 연소 시험을 통해 엔진의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다음 달 중에 1단 추진체의 산화제와 연료를 모두 소진하는 연소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개의 엔진을 붙여서 그 네 개의 엔진을 같이 연소를 시켜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교정할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을 보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연구진에 의해 독자 기술로 구축된 제2 발사대 구축 사업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누리호 발사체가 발사대로 옮겨지면 접합 검증 시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추적 계측 장비의 성능 개선 등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나로 우주센터 2단계 개발 사업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당초 2단계 우주센터 2단계 사업에서 목표했었던 거의 모든 인프라 설비들과 추적 계측 시스템의 구축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발사 준비는 현재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나로 우주센터 진입도로 3.24km 구간 확장 공사도 모두 완공돼 최근 개통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독자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위해 고흥 나로 우주센터는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